부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 고소한 나의 영혼의 양식 버모 달고나 9주차 월요일 누가복음 6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굶주린 끝에 손으로 밀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빌미로 삼아 예수님을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예전에 도망 다닐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는 이야기로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들이 존경하는 왕이에요. 어떤 허물도 나무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본다면 다윗은 주는 주께서라는 표현을 쓰므로 예수님을 즉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는 것과 밀밭 사이로 밀삭을 잘라 먹는 것, 과연 어느 것이 더 큰 문제가 될까요? 율법으로 의하면 당연히 진설병을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밀삭을 잘라 먹는 것은 전통에 불과한 것이죠. 율법은 당연히 전통보다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진설병을 먹는 것은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삭을 잘라 먹는 것을 따진다는 것은 어부상설이죠.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그저 예수님을 향하여 트집을 잡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쉬셨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여서 쉬시기보다 창조한 만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였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이루어졌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셨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율법도 보게 되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년 그리고 더 나아가 희년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고 쉼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종들로 심지어 짐승들도 안식일 날에는 쉬게 하고 그리고 안식년에는 이스라엘 종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7년 이상 종노릇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자유함을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냥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주인은 일정한 재물을 주므로 그가 다시 사회에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가 자유를 얻을 뿐더러 다시 자립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재물까지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나아가 희년을 본다면 모든 종들은 다 자유를 얻을 뿐더러 그동안 가난으로 그리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얽매였던 자들도 노임받고 그리고 토지도 재산도 돌려받습니다. 그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든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모두 자유와 노임과 해방과 관련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 날에 고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안식일 날에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이 안식일에 걸맞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을 설립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안식일의 의미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젠간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새하늘 새 땅 하늘로부터 임할 때에 그때 참된 안식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안식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 자유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로운 소망을 품는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안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때, 증거될 때, 전해질 때 그곳에 안식일의 의미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모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떤 전통에 매이기보다 물론 우리는 전통과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을 잘 지키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례에 우리가 매이기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보다도 더 예민하고 그곳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